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지럽게 내걸린 현수막대를 어렵잖게 볼 수 있습니다. 설치 자체도 문제지만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펜스에 불법 현수막이 다닥다닥 걸려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인과 신임 체육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선거와 기관 단체장의 취임 시기가 겹치면서 최근 들어 불법 현수막이 더 늘었습니다. 일대 도로 1km 구간에는 이처럼 당선과 취임,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단체와 모임 등에서 게시한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는 불법 현수막 게시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우후죽순 내걸린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고 보행을 방해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고 어떤 홍보 부족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 강화하고 지정 게시대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게시된 정당 현수막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난해 12월 옥외 강공울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15일간 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할 정당 현수막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 자기네 당 좋다고 그냥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좋지. 아이고 뭐 저런 거 써붙인다고 누가 그 편들어져요? 시민들을 뒷전에 둔 그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